예, 안녕하세요. 저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지금 현재 단국대학교에 있는 이상헌이라고 합니다. 아,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 제가 항상 불익을 통해서 그 항상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많이 듣고 또 많은 어떤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저도 뭔가 좀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기회를 갖게 됐고,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을 통해 갖고 여기 참여하신 많은 연구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소아천식 가족 기반 코호트를 활용한 전장 유전체 분석인데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굉장히 낯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가급적인 인트로에 관련된 얘기들, 그러니까 너무 딥하지 않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여튼 좀 흥미를 갖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이제 제목에서 나왔듯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전장 유전체 분석.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지노마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라고 해서 GWAS라고 흔히 얘기하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어떤 메서드라든지 방법론들을 좀 앞서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분석했던 코호트가 어떠한 코호트인지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소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코호트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디지즈 관점에서는 소아천식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했던 여러 연구 성과물들, 하이 임팩트 저널에 실렸던 연구 성과물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인터가 잘안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제가 여기 이제 뭐 여러 이제 연사분들이 강연하셨지만, 이제 저는 좀 약간 좀 일반적인 어떤 루트랑 다른 길들을 좀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뜻이 좀 전공도 좀 다양하게 하고, 제가 원래부터 뭐 이렇게 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보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전공들을 같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현재 이제 단국대학교 생명공학과에 이제 재직하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퓨전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게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퓨전을 하면 크리에이티비티가 생길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 연구자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거, 학생을 비롯한 사람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본인의 어떤 전공과 그 기타 분야를 퓨전했을 때 새로운 날리지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 기반으로 본인의 어떤 연구 경력을 쌓아가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멘토링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하여튼 저의 어떤 이력을 말씀드렸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전장 유전체 분석이 어떤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거에 앞서서 이제 보시면 뭐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1953년에 이제 왓슨하고 크레이기 이제 DNA 헬릭스 구조를 처음으로 디스커버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 이런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시도였는데,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난리들이 생기고, 이게 이제 2003년도에 종결이 되고, 지금 올해 2023년, 그러니까 한 20년이 이제 지난 거죠. 그동안 또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이뤘고, 지금은 뭐 이런 유전체 분석이 굉장히 이제 친숙하죠. 그리고 메디컬 필드 영역에서도 많은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그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전체에 대한 연구를 더욱더 이제 많이 할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휴먼 지논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염색체들을 계속 읽으면서 어떤 것들을 발견했느냐. 바로 이런 variation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sequence variant,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SNP, 그러니까 이런 single nucleotide가
체인지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폴리모피즘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 이제 그 굉장히 레어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발견됐고, 뭐 이런 딜리션이라든지, 인서션이라든지,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갖고는 뭐 범죄 현장에서 어떤 환자의 아이, 그 사람에 대한 아이디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메디컬 필드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필드에서 이런 유전체 데이터의 날리지를 이용해서 산업이 이루어지고 여러 뭐 상품도 개발되고 뭐 그런 시대에 저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말씀드렸듯이 이런 휴먼 지네틱 베리에이션에는 시퀀스 베리언트하고 스트럭처 베리언트가 있다. 그래서 뭐 copy number variation, 그래서 뭐 duplication, deletion, inversion, translocation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변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이들 등이 어떤 디지즈라든지 어떤 트레이트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스터디해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변이의 어떤 형태들이 있지만 가장 파퓰러한 것은 SNP입니다. 그래서 이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그 폴리모피즘 아니면 베리에이션 이 타겟, 이게 가장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유전체 분석에서의 어떤 타겟으로 삼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노마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 전장 유전체 분석이 어떤 것이냐, 요거를 조금 먼저 이제 그런 그 플로우, 이제 이게 어떤 식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요걸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환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일종의 코호트가 되겠고, 그 코호트에서 우리가 그 유전체를 분석하겠죠. 보통은 이제 블러드라든지 이런 세포에 있는 그 DNA를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러한 지노타이핑의 방법을 썼지만, 현재에는 홀 지노믹 시퀀싱, 즉, NGS 테크놀로지가 나오면서 이제 그러니까 홀 지놈을 다 시퀀싱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여하튼 뭐이 각각의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 여하튼 지노타이핑을 하건 뭐홀 지노믹 시퀀싱을 하던 이런 시퀀싱해서 어떤 그 베이스의 그 이제 정보를 얻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QC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요건 이제 뒤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요 보시면 이렇게 아프리칸, 아시안, 아메리칸, 유러피안 이게 이런 유전체 안에서 이렇게 굉장히 디스크리트하게 나뉘죠. 이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나뉘는데 이렇게 나뉘는 것이 바로 이런 유전체의 굉장히 큰 특징이고 이게 우리가 실제로 어떤 관심 있는 피노타입, 디지즈라든지 트레이트에 대한 피노타입을 볼 때에는 컨파운딩 팩터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또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퀄리티 컨트롤 레벨을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지노타이핑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임퓨테이션을 하게 되죠. 스닙의 굉장히 그 유니크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서로 코릴레이션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스닙이 존재하더라도 인덱스 스닙이 있고 그 인덱스 스닙에 따라서 인접한 다른 스닙이 결정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노타이핑을 통해 갖고 다른 스닙도 임퓨테이션 과정을 통해서 그 스닙의 어떤 시퀀싱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갖고서 우리가 어소시에이션 테스팅을 해갖고, 요거를 이제 맨하탄 플롯이라고 하는데, 1번 크로모존부터 23번. 23번은 X 크로모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 마이너스 로그 p value. 그래서 즉, 이게 높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significant한 p-val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어떤 그 region, locus가 어떤 SNP이 바로 해당 우리가 이 association testing을 하는 그 phenotype과 관련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굉장히 그 많은 SNP들을 갖고 분석하기 때문에 multiple testing error가 있어서 우리가 흔히 기준점으로 삼는 거는 요 빨간색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p 밸류를 기준으로 해갖고 흔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을 넘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p 값이 작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 의미가 있다. 그것보다 레벨이 낮으면 아 이거는
비록 P 값이 뭐 P, 0. 뭐 10에 마이너스 6수도 굉장히 높은 P 밸류지만 일단은 false positive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어떤 코어트 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코어트들 간에 합치게 되면 샘플 파워가 이제 그 스태티스컬 파워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궁극에는 더욱더 유의한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단계 중에 이제 레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데이터셋에서 이러한 굉장히 유의미한 시그널이 나왔다 한들 그것이 다른 코어트에 똑같이 어떤 유의성을 가지지 못하면 그것은 레플리케이션이 되지가 못하고 그렇다면 요 분석은 false positive 가능성이 높다. 즉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이것이 레플리케이션이 돼야지만 우리가 그 시그널을 true 시그널로 인정한다. 이게 하나의 그 GS의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그널들이 어떤 그진 영역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인터제닉 리전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이제 그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포스트 GS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바이올로지컬 인터프리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 관련된 스텝스텝마다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퓰러하게 쓰이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플랭크입니다. 그래서 플랭크가 뭐 굉장히 잘 만든 프로그램이고 굉장히 대부분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뭐 연구자들이 만들어도 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데 여하튼 계속 버전업이 되면서 상당수의 어떤 분석들이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의 어떤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플랭크를 이용하게 되면 GS 분석에서는 상당 부분들이 커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힘들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설명도 굉장히 자세합니다.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말씀드리면 컨트롤과 케이스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소화천식 환자가 있으면 정상 소화랑 비교를 함으로써 어떤 그 소화천식만의 어떤 유일한 특징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고요. 트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 흔히 많이 하는 게 이제 BMI죠. 그래서 BMI 지표를 이용해 갖고 그 지표상에서 그러니까 그뭐 케이스 컨트롤 그러니까 바이너리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퀀터테이티브한 어떤 어널리시스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칩이라든지 홀 지노믹 시퀀스를 통해서 그 어소시에이션 테스트를 할수 있고 여기서 보시지만 하여튼 이 맨하탄 플러스에서 이제 시그널들이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임퓨테이션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가 스닙이 서로 코렐레이션 돼 있다. 즉 어떤 그 인접한 스닙들끼리는 유사성이 굉장히 높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링키지 디스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는데 흔히 이제 LD 블락이라고 하는데 이 LD 블락이 아까 그 에스닉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이렇게 막 파퓰레이션이 나눠지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것처럼 이 LD 블락 자체가 그 이런 파퓰레이션 당이 블록 자체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 마찬가지로 스닙 알리 프리퀀시 같은 것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컨파운딩 팩터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GS 어널리시스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에피지네틱한 어떤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익스프레션의 레벨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즉 어떤 우리가 찾은 시그널들이 이게 바이올로지컬리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 될수 있는지에 대한 적용 방법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스닙이라는 게 이제 심플하게 생각하면 어떤 해당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인구 집단에서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알리 프리퀀시 그 빈도수가 얼마만큼 나타나느냐, 요게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중요한 평가 기준점인데 보시면 이제 커먼과 레어 우리가 이제 보통 한5% 이상 되면 이제 커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인구 집단에서 한5% 이상 되면 커먼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커먼하다라고 하면 이펙트가 이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하는 거는 사실 커먼하면서도 굉장히 라지 이펙트가 있는 어떤 스닙들을 찾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바이올로지컬이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커먼한데 라지 이펙트가 있으면 그게 커먼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이그 스닙의 어떤 프리퀀시, 알리 프리퀀시는 이런 패턴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이펙트 사이즈가 커먼할수록 이게 스몰 이펙트를 가지고 레어할수록 이제 하이 이펙트를 가는 거죠. 그래서 하이 페네트런트 뮤테이션을 갖는 경우는 이제 레어했을 때 이제 그렇게 갖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기존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스닙 칩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이쪽에 포커싱을 했는데요. 이제 홀 지노믹 시퀀싱이 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레어 베런트를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이쪽도 굉장히 이제 많은 분석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샘플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우리가 이게 발견할 수 있는 로사이의 숫자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 이제 가장 많이 할수 있는 BMI, 하이트, 뭐 이런 지표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샘플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 우리가 아이디, 이제 새로 어떤 발굴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어떤 스냅들도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GWAS 분석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코어트의 사이즈입니다. 코어트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우리가 어떤 시그널들, 유의미한 시그널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의 어떤 지놈와이드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넘기 위해서는 샘플 사이즈가 커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통계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샘플 사이즈 이슈가 이제 있으면서 이런 그 이제 선진국들에서 이제 뭐 했던 것들이 뭐냐면 바이오뱅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이오뱅크에 이제 참여자들, 이제 인구 집단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바이오뱅크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샘플 사이즈를 늘리면 시그널들을 우리가 이제 캐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UK 바이오뱅크라는 것은 하나의 리딩하는 굉장히 좋은 바이오뱅크의 어떤 사례이고요. 이게 지금 영국에서 50만 명 데이터 셋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노타이핑 앰퓨테이션 50만 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서 저희 왓슨과 크릭도 이제 영국 사람이고, 이 바이오뱅크도 영국 사람이고, 하여튼 이런 그 유전체 연구에서 영국의 어떤 위상은 굉장히 이제 높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UK 바이오뱅크 데이터를 이용해서 많은 분석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 데이터가 끊임없이 제너레이션 됩니다. 끊임없이 제너레이션돼서 연구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임바고 기간이 지나면 이제 쉐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하게 된 논문의 코어트가 바로 이 텀매드 그 코어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진행된 거고, 앞서 UK 바이오뱅크는 그냥 General Population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했다라면, 요건 이제 디지지 컨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Lung, Heart, Blood 해갖고, 제가 했던 거는 요 아스마, 천식 관련된 것을 한 거고요. 앞서 이제 영국도 물론 이제 다양한 Population들이 있지만, 아시안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소수고요. 이에 반해서 미국은 이제 유러피안과 아프리칸, 그 다음에 히스패닉,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멀티 에스닉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서 그 코어트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오믹스라고 해갖고, 이 홀지노믹 시퀀싱뿐만 아니라 이 메타보릭 프로파일링, 에피지노믹스, 뭐 RNA 익스프레션,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데이터가 제너레이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홀지노믹 시퀀싱을 베이스로 해갖고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지금 분석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GWAS 연구에서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어프로치 할수 있는 게 이제 GWAS 카탈로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영국이 이렇게 퍼블릭하게 그 GWAS 데이터들,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GWAS 데이터들을 다 모은 거거든요. 모아서 지금 요거 제가 보니까 2022년 1년 전에 지금 한 5,617건의 퍼블리케이션이 있고, 이렇게 그 Variant와 Trait Association이 34만 건, 그다음에 뭐이 Summary Statistics 파일이 굉장히 잘 정리돼서 그냥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어떤 디지즈라든지 트레이트를 그냥 키워드를 치면 그 키워드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GWAS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어떤 스닙들, 로사이, 그러니까 로커스들이 어떤 로커스들이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인트론이나 인터제닉 리전이에요. 즉,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인의 다이렉트하게 어떤 영향이 아니라 그 외에 주변부의 어떤 변화가 이런 어떤 트레이트나 피노타입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지네틱 리전에서도 이렇게 미스 센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마일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아까 앞서 그랬듯이 바이올로지컬리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테크닉들을 자꾸 넣고 뭐 그렇게 해갖고 이걸 해석하려는 어떤 노력들을 이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GWAS 기반으로 또 이제 다양한 메소드로지들이 이제 개발되는데, 이 맨델리안 랜덤마이즈 스터디 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역학연구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요, 그냥 그 어떤 코어트에서의 어떤 연구기 때문에 랜덤마이제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와인을 많이 많이 쓰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뭐 이런 연구들이 막 있잖아요. 그 와인을 많이 마신다라는 것이 어떤 랜덤마이제이션이 된게 아니라 와인을 마시는 그룹이 좀더 부유하거나 좀더뭐 건강 관리를 잘하거나 이런 효과 때문에 마치 와인을 마시는 게더 효과가 좋은 것처럼 우리가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유전 그 어떤 이런 스닙이라는 것들은 랜덤이니까 이걸 이용해 갖고 이제 랜덤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좀더 우리가 그 바이어스가 적게 된 어떤 그 스터디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지네틱 로커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로사이드를 다 엮어서 해서 폴리제닉 리스크 스코어를 해 갖고 아, 이 사람이 뭐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어느 정도다. 뭐 당뇨에 걸릴 확률이 어느 정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environment factor들, 이런 지인과 내가 이런 지인을 가졌을 때 담배를 피게 되면 더 리스크가 크다, 없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가능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뭐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연구 등은 진행된, 아까 뭐 5천 건이 진행됐지만 그런 연구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이 뭐냐면 대부분이 유러피안 파퓰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구들의 어떤 기반이 인종적으로 아시안 어떤 백그라운드보다는 유러피안 파퓰레이션에서 훨씬 더 많이 됐고, 그 다음에 easy to measure phenotype,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phenotype, BMI가 제일 대표적이거든요. BMI 같은 거 측정하기 굉장히 쉽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WAS analysis의 addictive 모델을 이용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스닙이 어떤 뮤테이션이 A가 뭐 T로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father랑 mother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닙이 있는 경우가 0, 1, 2.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0, 1, 2세 가지로 따질 수 있는데 이게 0이 1보다 뭐 어떤 리스크가 더 올라오고 2가 1보다 리스크가 올라간다. 이게 이제 addictive 모델인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파워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분석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어프로치들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은 아직도 안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진과 인바이먼트, 진 인터랙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부족하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트로를 너무 많이 썼네요. 제가 원래는 여기 천식 관련된 영화도 준비하고 했는데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 천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천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관지가 있으면 기관지가 이제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데 어떻게 돼요? 목을 조르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식에 이런 어택이 오게 되면 굉장히 호흡곤란이 있고, 영화에서도 많은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래서 갑자기 이제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고, 빨리 이제 이런 브론코 딜레이터를 써갖고, 우리가 이런 증상을 이제 신청 완화하죠. 그래서 이런 트리거들이 뭐 이런 담배라든지 이제 알러지 유발 원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몰드, 곰팡이거든요. 곰팡이도 이런 것들 원인이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천식이 굉장히 유니크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남녀와 여자에 따라서 이게 이그 프레벌런스의 어떤 패턴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아 천식에서는 남자 애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남자 애들이면 이게 그냥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덜트
커트 상황에서 들어가면 여자가 더 이렇게 많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섹스 디퍼런스가 굉장히 분명한 디지다라고 알려져 있고, 여기 나왔듯이 차이동 셋 아스마는 타입 2 인플라메이션이 주된 어떤 패스웨이고, 어덜트 패스웨이에서는 이게 넌 타입 2 인플라메이션이 주된 어떤 패스웨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이 이제 이런 성과 이제 섹스 호르몬, 그러니까 이 에스트로겐 그 시그널과 프로게스테론 시그널, 안드로겐 시그널의 어떤 패스웨이하고 그 이제 인터코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 이제 이런 섹스 인터랙션들이 보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피보탈한 논문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Childhood Onset과 Adult Onset 아스마의 그 GS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블루가 Child Onset 아스마의 그 GS를 한 거고요. 레드가 Adult Onset 아스마의 그 저기 GS를 한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시그널들은 일치를 하고 어떤 시그널들은 일치하지 않죠. 여기 보시면 요그 레드 라인이 아까 말씀드린 genome-wide significance라는 레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이거 다 UK 발견 그 데이터로 한 건데요. 이 아이들이 훨씬 더 지네틱 그 어소시에이션 된 그 로사이가 굉장히 더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소아가 이 유전적인 소아천식의 어떤 영향이 유전적인 어떤 영향이 성인보다도 더클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UK 발견 그 데이터를 갖고서 한 건데 이제 차일드호드 온셋 아스마랑 어덜트 온셋 아스마를 이제 봤더니 요게 이제 요렇게 여기는 1번부터 그 1번 크로모점이 요렇게서부터 이제 요렇게 가는 거죠. 성호흡까지 똑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비슷한 어떤 패턴들을 이제 띄는 거고 이게 뉴 파인딩이 어떤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GS 카탈로그에서 아스마를 친 거예요. 아스마라는 디지지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들이 되어져 있는지. 그러면 아스마라는 트레이트가 아토픽 아스마, 뭐 차일드 온셋 아스마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이제 있는 거고 해당되는 키워드의 어소시에이션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빙산의 일각을 말씀드렸지만 그 윗부분들은 거의 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연구에서 빙산의 아래쪽에 있는 연구들을 우리가 이제 접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분석한 그 코호트는 그 코스타리칸,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스타리칸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코스타리칸의 그 천식 환자, 이제 어린 소아 천식 환자 코호트를 기반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하버드 가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하면서 놀랐던 건 뭐냐면,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997년도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에 있는 코어트가 아닌, 이렇게 그 중남미, 떨어져 있는 국가에 가갖고 이 코어트를 만든 거예요. 그 코어트를 만들어갖고, 그걸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정말 오랜 시간 이 코어트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계속 활용해갖고,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한다는 거는, 저희한테 보여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큰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연구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단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갖고서 끊임없이 어떤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 나왔듯이 6살. 그리고 왜 하필이면 코스타리카였냐? 여기 이제 센트럴 밸리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제 지도 준비했지만 이 밸리가 굉장히 깊대요. 그래서 이 한번 이게 그러니까 이 인구 집단이 아이솔레이션 되게 쉽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이 아이솔레이션 됐기 때문에 어떤 지네틱한 어떤 연구를 하기가 굉장히 적합한 샘플을 이제 될 수가 있다.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렇게 연구가 된 거고요. 캠프라는 코호트가 있는데 캠프는 북미 지역. 그러니까 미국 지역에서의 그 천식 환자, 소아 천식 환자들을 이제 그 대상으로 코호트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진행했던 연구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요 코스트랜과 캠프가 어떤 코어트냐면 아까 UK 바이오뱅크처럼 그냥 파퓰레이션 베이스드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이렇게 모집해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가족 기반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엄마 아빠가 있고 아이가 있는 거죠. 이런 가계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요 엄마 아빠의 지네틱한 어떤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아이가 지네틱컬리 어떻게 이제 받게 되고 그 유전을 받게 되면 그것과 트레이트와의 연관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이분이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PI 선생님이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개발하신 게 이제 이 Alphabet Analysis, 그러니까 Family Based Analysis라고 해갖고 이 패밀리 집단의 이제 이런 GIS 분석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런 유전체 분석을 할수 있는 분석 툴을 이제 개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아까 population stratification에서 아시안이냐 뭐이 유러피아냐 이거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게 컴파운딩 요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로버스트합니다. 그다음에 하드와인이 이퀼리브리엄 패밀리어에도 로버스트하고 요거는 용어를 설명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굉장히 컨저버티브한 어떤 메서드일 수 있거든요. 패밀리 베이스드. 기본적인 어떤 population based는 굉장히 어떤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도 높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서는 다양한 어떤 바이어스나 에러들에 대해서 로버스트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얘가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요 스태티스틱스 방법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진행했던 연구 성과물인 거예요. 이제 처음에 썼던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코어트의 사이즈 크지 않습니다. 894 트리오 데이터셋이 코스트레이컨 서브젝트고요. 아까 몰드, 그러니까 곰팡이가 이 천식 유발의 유발 인자인데, 이 소아천식에서 굉장히 유명한 로커스가 이 17q12 이 로커스거든요. 이게 굉장히, widely 이제 여러 인종에 굉장히 레플리케이티드가 많이 된 굉장히 솔리드한 어떻게 보면 소아천식과 연결되어 있는 로사이고 요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인바이런먼트 팩터하고 연관을 쭉 봤을 때요 몰드의 익스포저하고 인터랙션이 있다라고 해갖고 제가 발표한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년 됐는데요. 2년 전에 이제 유러피안 레스포리 저널 요 저널이 오늘 제가 이제 브릭에 이제 올린 저널과 똑같은 저널인데, 요 저널에 지금 익스트로저널 디스프냐, 아까 제가 좀 넘어갔는데, 천식에 몇 가지 이제 증상이 있거든요. 뭐, 기침이라든지, 피징이라든지, 뭐, 체스트 타이트니스, 그 다음 딥스니아는 뭐냐면, 이제, 익스트로저널 디스프냐는 뭐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숨이 더 가쁠 때, 호흡곤란 증상이 있냐.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피노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아스마 자체가 아닌 서브 피노타입에 대한 GIS를 해보니까 요 익스트로저널 디스프니아에 관련돼갖고 이 시그널들이 이제 크로모조미 2번에서 이렇게 뜨는 것들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시그널들은 그렇지가 않은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노마이드 시그니피컨트한 시그널들이 떴고 이 리지널 프로 보시면 요게 빨간색이 LD가 더 높은 거거든요. 이제 코릴레이션 높은 아주 리지널 플롯이 아주 예쁘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이 HKR3 이것도 보시면 인터제닉한 리전이죠. 요것과의 어떤 연관성들을 밝혀서 요 논문이 나왔습니다. 요게 하여튼 처음에 때는 한 13점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33점까지 그러니까 임팩트 팩터가 올라가고 하여튼 굉장히 이제 좋은 저널이로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아까 제가 에딕티브 모델만 갖고서 우리가 분석을 한다. 그게 하나의 리미테이션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게 그 얘기거든요. 0, 1, 2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바이올로지컬리는 리세시브한 어떤 컨디션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었을 때는 괜찮은데 두개다 망가졌을 때 문제가 생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리세시브 모델로 우리가 돌려보니까 요건 그냥 일반적인 BMI 갖고 그냥 돌린 겁니다. 아까 그 초하천식에. 그래서 돌려봤더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그널들이 이렇게 뜨는 것들이 이제 확인돼 갖고, 요둘 시그널이 떴는데 요 시그널만 레플리케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요 시그널이 요 소아 BMI와 이제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이제 이건 소락스 저널, 이것도 한 10전대 정도 되는 저널을 발표를 했고요. 요게 이제 이번에 제가 그 퍼블리케이션한 논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성, 그러니까 섹스가
결국 그이 소화천식의 어떤 인터랙션이 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로커스랑 궁극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이걸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패밀리 베이스드로 해갖고 FVAD 어널리시스에서 인터랙션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보시면 시그널들이 굉장히 그 하이하게 떴고 마찬가지로 요거의 레플리케이션은 굉장히 제가 애매했는데 UK 바이오뱅크 데이터로 레플리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 저널을 실릴 수 있었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스트 주아스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리 인터프리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이제 이 관련된 유전자들 중에서 익스프레션 레벨과 매칭을 시켜왔고 결국에는 요것이 징크핑거 33B라는 유전자의 익스프레션과 연관성이 있고 요것이 하여튼 그 앞서 말씀드린 소아천식에서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의 어떤 차이성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스닙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요 저널에 제가 또 최근 퍼블리케이션을 했는데요. 요것도 한 14점짜리 저널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 파퓰레이션 스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GS하는 데에서는 그 핸들링하는 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요소인데. 이 population stratification을 우리가 할때그 대상으로 잡는 스닙들이 common snip들이거든요. common snip. 그러니까 common snip을 갖고 우리가 분석을 할때 GRM이라는 그러니까 genetic relation matrix라는 걸 이용해 갖고 우리가 그거를 그 이렇게 그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이거 GRM 매트릭스를 이용해 갖고 이 population이 요건 유러피안이거든요. 유러피안에서 뭐 이렇게 요 유럽 안에서의 그 서브 에스닉 백그라운드를 갖고서 이렇게 나눠 보는 건데 이 보시면 이렇게 좀잘 나뉘죠. 그러니까 잘 나뉘는데 여전히 좀잘안 나뉘는 부분도 있는 건데 요걸 이제 통계적으로 자카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커먼 스닙을 갖고 분석했을 때에는 뭐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레어 베리언트 굉장히 이제 그 0.05% 미만의 레어 베리언트를 갖고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여기서는 GRM 매트릭스랑 자카드 매트릭스의 펑션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이렇게 빨간색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요 주황색과 그린 파퓰레이션이 오버랩돼 있는데 레어 베리언트 갖고서 우리 분석을 하니까 요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에스닉 백그라운드의 어떤 이제 영향을 우리가 어저스트 할때 요렇게 잘 세퍼레이션이 된 방법을 통해 갖고 어저스트 했을 때 노이즈를 줄여주고 시그널의 어떤 인텐시티를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방법론들이 하여튼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제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천진홈 데이터, 1000그 천진홈 데이터를 이용해 갖고 분석을 한 결과고요. 요게 마찬가지로 이스트 아이시안에서 여기 보시면 요 블루가 재팬이거든요. 여기 이제 그이 차이니즈 쪽이고 보시면 마찬가지로 커먼 베리언트에서는 별 차이가 없이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레어 베리언트 갖고서 분석했을 때에는 요게 이제 자카드 매트릭스가 훨씬 더이 파퓰레이션을 더잘 나눌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해 갖고 앞으로 이러한 어떤 메서드로지를 이용해 갖고 우리가 GRS에 적용한다면 기존에 못 봤던 시그널들을 새롭게 더욱더 볼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수 있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40분 강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부분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썼고 제가 조금 뒷부분을 좀 빨리 진행한 면이 있는데요. 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메일 주소 여기 있고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거나 더 추가적인 어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